기자님들이 이 사진 찍으시는 동안 이 지프룩 배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프룩 배우는 태국을 대표하는 BL 배우로 SNS 팔로워가 280만 명 가량 되는 태국의 스타이고요. 2020년 화제작 YRU로 폭발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큐티파이 드라마에서는 제1주인공으로서 차세대 태국 국민 스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네네. 지프룩의 상대역인 누뉴 차와리는 귀여운 외모와 애교 넘치는 배역을 잘 소화해서 이번 큐티파이 드라마를 통해 단숨에 스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번 큐티파이 주제곡도 부르는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배우고요. 지프룩과 함께 진우뉴 커플이라는 애칭도 가지고 있으며 2022년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플입니다. 이 두 커플 배우의 모습을 잠깐 보셨고요. 자, 다음은 다음 배우. 다른 포즈도 많이 취해주세요. 자유롭게 포즈 많이 취해주세요. 네, 맥스는 YRU, Y 데스티니, 클로즈 팬즈에 이어 큐티파이 두 번째 아시아 팬들에게 가장 친절한 배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측도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요. 네, 우측. 마지막 포즈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옆에 쓰셔서 이렇게 좌측, 우측, 정면 이렇게 봐주시면서 네. 포즈 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맥스 배우와 함께 YRU, Y 데스티니, 클로즈 프렌드, 큐티파이 이 모두 다 커플 세계관으로 이어오고 있는 짝꿍 배우이고요. 그 넥스 그리고 나스의 케미는 전 세계 팬들의 몰입도를 가장 높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른 포즈도 한번 더. 포즈 하나 더. 네, 마찬가지로 좌우 정면. 튜터 프라파 배우는 2021년 천가지 별의 이야기로 데뷔해서 큐티파이까지 연기력을 입증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떠오르는 스타 튜터 코라팟은 태국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신예 배우이기도 하고요. 기자님들께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즈. 파리냐컴 배우는 큐티파이로 데뷔한 신예 배우이고요. 튜터 임 커플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중화권에서 특히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입니다. 우리 임 파리냐컴 배우도 좌우 모두 포즈 부탁드리고 멋있는 포즈 많이 취해주세요.
다른 방향으로. 네, 다 배타. 배타 한번 봐.